민준 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. 광희 씨랑 기질이 이제 같이 나왔는데요. 열정적이고 자극을 추구하는 기질. 자극이요.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감과 신뢰감을 주는 성격이신 신뢰감이 것 같아요. 모든 평가를 합쳐볼 때 분명히 좀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데 불확실한 결과까지도 본인께서 약간 통제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현재의 것에 조금 만족하기 힘들어한다라는 네? 경우가 좀 나온 부분도 있어요. 지금 형수님한테 만족을 못하시는 거예요? 선동! 거짓노세! 노력하는 거예요. 노력하면서 선동! 선생님이랑 또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노력하면서 선동하라. 노력하는 거예요. 너무 무섭다. 근데 성규 씨가 던진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도 당연히 떠올라왔는데 남들이 보기엔 분명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마음속에서 어떤 부분이 대체 뭘 못 가졌니? 와이프나 제일 유명한 배우시고 맞아. 애기도 건강하고 복싱 살고 제가 복싱? 뭐가 걱정이야 지금? 어? 복싱?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좀 무명이 길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많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눌려왔던 그 시간 동안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검사 결과상의 현재 성격에 임규진 씨가 느끼는 그런 부담이 어느 정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맞아. 예능이 조금 더 본인께서 뭔가 통제하기는 힘든 환경이잖아요. 아이들도 한창 제멋대로 할 시기잖아요. 그렇게 다양하게 통제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혹시나 스트레스를 좀 받고 계시지는 않을까. 그게 제가 봤을 땐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.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저희 가족을 생각을 하지 맞아요. 저 개인보다는 좀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안에서 밝고 화목하고 뭐 이런 가족의 이제 어떤 대명사처럼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보다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. 가족을 먼저. 그리고 사람들도 봤을 때 임규진은 그냥 무조건 행복할 거야라고. 아, 그래. 가정적이고. 야, 정확하네.